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아림 해명 글에 시선이 쏠렸다. 모델 겸 배우 진아림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YTN에 따르면 폭행을 한 A씨는 다른 남성 일행과 함께 피해자 B씨의 차량으로 가 그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특히 폭행이 20분 가까이 이어져 심각했다고.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여배우 C씨의 갑질을 폭로한 뒤보복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B씨가 온라인상에 C씨의 갑질이 담긴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특히 폭행 이후 B씨는 C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상황 속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아림이 C씨라는 추측이 제기됐고, 진아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갑질도 조폭을 동원한 것도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아림은 폭행 사건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쌍방 폭행 사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또한 폭행을 했다는 것. 그 가운데 진아림은 B씨가 클럽에서 만난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이를 거절하자 SNS로 친구 신청을 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시비를 걸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 진아림은 폭행에 가담한 남자들이 조폭이 아닌 팬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진아림은 B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 진아림은 논란이 가열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억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팬들이 소중하다며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라며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수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접수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어 진실은 밝혀집니다.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성희롱죄 무거운지 보여줄게요 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진아림의 명불 전문이다. 저를 지켜주는 박세미 13만 팬페이지에 제 소중한 팬분들 소중해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수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접수한 상태. 진실은 밝혀집니다.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성희롱죄 무거운지 보여줄게요. 여배우의 갑질 폭로 후 조직폭력배에게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배우 진아림, 박세미가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31일 진아림은 자신의 SNS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B씨가 제 팬이라며 연락이 왔는데 제 게시물에 시비를 걸어서 차단했다. 이후 저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없는 말과 저에 대한 비방글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클럽 협찬으로 갑질한 적 없다고 밝혔다. 사태의 발단이 된 갑질, 논란 자체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 경찰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번호를 알아오라고 해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성희롱해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진아림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팬 두 명을 불러 사건의 심각함을 알렸다. 팬분들은 좋게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음주운전 중이라고 해서 음주운전도 잡고 제 게시물도 내리라고 말하려고 했다. 제 팬차로 막아서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도 B씨가 협박을 했다. 돈 내놓으면 기사 안 띄우겠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돈을 왜 주냐,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허위기사가 나갔다며 쌍방, 폭행, 인대 허위기사로 제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원 아이도로에서 차에 앉아있던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인의 죽점에서 한 여배우가 무료로 술을 달라고 하는 등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SNS에 올리자 이 여배우가 A씨를 동원해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글에는 여배우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명이 거론되자 진아림이 직접 해명을 한 것이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일건에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5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원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앉아있던 남성 A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인의 주점에서 여배우 진아림이 무료로 술을 달라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SNS를 통해 폭로하자 진아림이 B씨를 동원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찾아가 진아림과 통화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A씨가 사과 대신 욕설과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의 배후로 지목된 진아림은 자신이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진아림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아림은 1989년생으로 2010년 얼짱 출신들이 모여 만든 그룹 A여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본명 박세미로 2012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 지원,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드라마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등에도 출연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